그렇죠. 제일 유명한 게 빠지지 않습니까? 바로 안동찜닭! 그렇지! 안동찜닭! 아, 안동 지역 이름이 들어간 두 가지 음식을 먹을 건데요. 어? 안동 국시 그리고 안동 찜닭을 먹을 겁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 국수에 찜닭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드려 먹네. 여러분의 컨디션을 봐서는 오늘 첫 번째 먹을 음식! 야. 경북 안동의 향토 음식 안동 국시! 국수하는 거를 때리고 당 먹으러 가자! 아, 여기다 진짜 고추, 아삭이 고추 하나 먹어보겠다. 와! 받으세요, 한쪽. 어우, 야. 다 이거 간장은 뭐예요? 간장이 국수의 포인트인데요. 저희가 직접 이렇게 간장을 담아서 대파하고 통깨하고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국수에 약간 가미를 해서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예. 이야. 오. 냄새가, 냄새가 맑은데, 그 지금? 아, 아니, 간이 돼 있네. 더 세게 하려면 이거 넣는 거구만. 아니, 면이. 나는 약간 칼국수. 라면 소, 라면인데 국수 소면은 아니고 칼국수 느낌인가 했는데 우와 국수 면이 엄청 얇다. 굵기가 계란 지단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같이 끓인 거다 그지? 거기가 나 칼국수를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나는 게 좋거든? 어 왜 달지? 어우, 야, 좋은데? 아, 면이 특이하네, 진짜. 야, 국물이 잔치국수하고는 확실히 달라. 어. 약간 중간인 것 같아. 칼국수랑 그 잔치국수 뭔가 그 중간. 확실히. 야. 약간 콩가루나 이런 가루 면의 냄새가 확실히 좀 세네. 어? 이 육수에 어떤 뭐. 멸치 뭐막 이런 향보다는 그냥 면발의 어떤 어, 처음 먹는 거 맞네. 너무 시다. 밥에 죽이 있다면 이건 약간 칼국수에 죽 꺼져 있네. 치아 없어도 먹겠네. 면발이 속이 완전 하얀색이야. 콩가루도 콩가루 국물 너무 좋다. 그 잔치국수 먹으면 해장되는 칼칼한 맛이었는데 또 그런 맛이 아니네요. 어떻게 이렇게 면을 얇게 썰었지? 와. 이거 기계로 하는 거야? 손으로? 아니, 이름이 손국수잖아. 손으로 하나 보내는 거야. 굵기가 달라요. 반죽을 손으로 직접 해서 이제 친해서. 야, 모르게 저 들어왔는지도 모를 만큼 부드러워. 이건 칼로 하는 거야. 재면 뭐 어떻게 해? 면. 어이, 국물이. 어, 진짜 매력적이네, 이거. 야, 이거. 왜요? 되게 밀가루 향도 약간 나면서 되게 꼬시다잉, 맛이. 콩가루 때문인가 봐. 나는 좀 심심할 줄, 이런 향이 나더니 좀 심심할 줄 알았더니 그 심심하지도 않네. 간도 딱 맞고. 진짜 서울 국수였으면 고소한데 이건 진짜 꼬시다. 꼬셔. 오, 감칠맛. 와, 이거. 야, 이거 안 먹었으면 큰일 났어. 이거 체험해봐야지, 와서 이거. 와, 근데 콩가루가. 어, 나는 맛도 맛있지만 면발이 미쳤다. 어우, 국물 봐라. 어. 약간 면발이 이너웨어 같아, 이너웨어. 그. 속옷이요? 겉에 옷은 진짜 거칠고 이렇게 한데 안에 입는 건 얇아가지고. 입은 듯 만들. 입은 듯 만들. 야들야들 이너웨어처럼 야들야들. 누가 공기를 다시 넣어준대. 이거 자체만으로 지금 너무. 아니, 콩가루 때문에 약간 이게 부드러워지는 건가요? 콩가루가 들어가서 더욱더. 그래서 비율이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섞으면은 이게 푸석푸석해져 버리고. 그 정확한 가운데 선을 딱 줄게야 푸석푸석하지도 않고 부드럽고 와. 끊기지도 않고. 콩가루 가득한 이 고소한 거랑 상쾌한 이 경상도 특유의 김치랑 너무 닮았는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 뭐야 뿌러스 하겠어 잘못하면. 아니 절대 아니. 근데 이거를. 전혀 뿌는 게 아니고 뿌는 건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이 디자인 자체가. 어, 얘가 원래 이런 애야, 얘는. 뿌는 건 애들 벌써. 색감이 또 있어. 그렇게 느낄 만큼 부드러운 거 아니야, 지금. 이거를 조절하는 게 예술인데, 그치? 이걸 만드는 게. 근데 이거 약간 실수로 그냥 쑥 넘겨도 실수로 그냥 쑥 넘겨도 실수로 그냥 쑥 넘겨도 아무 탈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야. 안채해. 아우, 조심없이 먹었네. 아, 조심스레. 아, 며칠 뒤에 애호박. 아, 최고의 궁합이야.